다음은 1, 2, 3. 절대값 m이죠. 보다 n이 크고 10 이하이고 를 만족시키는 두 정수 mn입니다. m의 n 제곱근 중에서 그럼 어떤 것을 n 제곱하였더니 m이 나왔다 이 뜻이죠.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m이 0보다 클 때, 이게 양수죠. 이게 양수일 때는 이 n의 값에 관계없이 m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 존재하죠, 그죠? 그러므로 m이 0보다 큰 순서상 mn의 개수는 이랬죠. 자, 첫 번째 m이 0보다 클 때, 그죠? 뭐로 시작하면 되겠어요? 1, 2, 3, 1 해도 되잖아.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n이 될수 있는 거는 n은 일단 요거 1보다 커야 되니까 2부터 되겠다, 그죠? 2, 3, 4. 자, 이리 쭉 가서 그 다음에 10이라면 되잖아. 근데 개수가 몇 개입니까? 9개가 되죠. 9개가 됩니다. 자, m이 2일 때는 2가 되면은 n은 3부터다, 그죠? 몇 개입니까, 이거? 8개가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m이 3이다. 그러면 n은 4, 5.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0까지죠? 그러면 이거는 7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9, 8, 7, 뭐 이렇게 쭉 가다가 m이 9. 자, 9가 되면은 얘는 자, 이거가 9가 되면은 9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10이 돼서 이렇게 1개가 되겠죠. 자, 총 1부터 9까지 다 더하게 되죠, 그죠? 맞죠? 자, 1부터 9까지를 더하게 되면은 이것은 1부터 10까지 됐을 때 55였잖아요, 그죠? 55에서 빼기 10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 됩니다. 거기서 45개가 되죠. 물론 1부터 9까지 합은 또 들어간 거예요. 2분의 n, n 플러스 1, 9, 10 이렇게 해서 45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는 45 되죠. 자, 두 번째 m이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n이 홀수이면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죠. n이 3제곱은 뭐 마이너스 1 이런 경우죠. 홀수이면 m의 n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이 항상 존재하죠, 그죠? 근데 한편 n이 짝수가 되어 버리면 이게 만약에 짝수다. 자, 이러면은 m의 n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러므로 m이 0보다 작은 순서상 m의 개수는 이랬는데, 자, 조금 이걸 하나 적어놓고 합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때 되려면은 m이 0보다 작은 데니까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마이너스 1 하면은 이 마이너스 1을 대해봐도 1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절대값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라, 그죠? 그럼 n이 될수 있는 거는 1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n은 홀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홀수가 돼야 되죠. 실수가 존재하려면은. 자, n은 3, 5, 7, 9.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자, 1, 2, 4, 2가 되고, 이렇게 되고, n, 자, 1이 되죠. 그죠? 그대로, 홀수는 n은 3, 5, 7, 9, 1이 됩니다. 엠이 마이너스 3이면 11이 되니까 n은 5, 7, 9, 1이 됩니다. 됐죠? m이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3이면 이제 이거 좀 완전히 되겠죠, 그죠? 4보다 크다. 5, 7, 9. 엠은 마이너스 5다. n은 7, 9. m은 마이너스 6이다. n은 7, 9. m은 마이너스 7이다. 7. n은 9. m은 마이너스 8이다. n은 9 이리 되죠. 자, m은 마이너스 9다. 그러면 마이너스 9다 하는 순간 지금 1이 되잖아요. 1, 1이 되고 9, n. 자, 9하고 10 사이에 그죠? 9보다 크고 없죠? 홀수 없잖아요, 홀수. 자, 이렇게 끝났죠? 이러면 8개, 6개, 4개, 2개, 14개. 6개, 20개. 20개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개수는 20개다. 45 더하기 20이 되므로 65개, 2번이 됩니다. 65가 됩니다. 이게 P고, 그죠? 이게 Q가 되니까, 그죠? P고 Q. 되죠?